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 연구소 소장 김한근입니다. 저는 한국갤럽에서 부동산조사 팀장으로 17년 동안 일하다가 창업을 했고요. 또 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또유토브라든지 레이지공사라든지 다양한 시공사, 시행사들과 수요조사, 부동산조사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매일 칼럼을 쓰고 있고요. 유튜브나 뭐 이런 또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함이 아마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꾸준함입니다. 제가 칼럼을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두 개씩도 쓰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은 기준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렸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기준들이 적중을 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기본을 아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가치 투자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에도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아마 부동산의 가치 투자를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처음이었을 것 같고요. 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어서 가치 투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다는 것들이고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것이 적정 가격인 줄 따져보게 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입지 요소들을 좀 중요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강의할 때 많이 이용하는 자료가 환경닷컴이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하루도 안 보고 이렇게 내어주시는 분들도 저하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많다고 할까요?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또 향후 20년 동안, 40년 동안도 저하고 또 함께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가 티켓파워가 제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사에 좀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환경닷컴에서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우스나이 다 넣어서 제 모든 노하우를 넣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지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일 텐데 명쾌하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 어떻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자신 있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